길건우 대표님이 포착하신 이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외교안보와 경제 분야를 비롯해 자유무역 협정 확대를 통한 문화 관광까지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면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향 매출 증가 등으로 엔터주들 하반기 실적이 괜찮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괜찮을만 하면 나오는 엔터주들의 개별 악재,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엔터주들이 이번 주에 다시 부각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동안 뭐 실적도 안 좋다, 여러 가지 뭐 하이브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악재, 개별적인 악재들이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자, 이제는 중국 쪽의 힘을 받아서 좀 반등할 수 있을까요, 엔터주? 엔터주가 뭐 이제 여러 가지는 이제 저희가 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그 주가가 쭉 빠질 때는 악재가 나오면 쭉 빠지긴 하고요. 네. 악재가 어느 정도 소화가 되면서 주가가 조금 올라가기 시작하고 호재가 올라왔을 때가 빵 터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엔터가 딱 그 3박자가 맞아 떨어지지 않나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첫 번째 악재들은 시간상으로 어찌 됐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소화가 될 거고요. 이제 특히 하이브 쪽 이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새로운 이슈가 나와야 되는데, 1분기 때는 실적 자체가 원래 안 좋습니다. 네. 원래 4분기 때 콘서트가 많이 몰리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이 좋고, 1분기가 비수기고 2, 3분기 때 컴백을 많이 하고 4분기 때 또 콘서트를 해서 실적이 빵 터진다. 이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시기상으로는 이제 2분기 실적이 나올 때가 됐죠. 근데 2분기가 저점을 어느 정도 딛고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보니까 뭐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다음에 플러스 알파, 새로운 이슈가 뭐가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엔터 쪽에서 어찌됐건 새로운 이슈는 중국 쪽에 대한 이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전부터 살짝 이슈는 있었습니다. FTA 전에 이제 콘서트도 그래도 하기는 해? 뭐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이제 뭐 에스파도 그렇고 지금 최근에 앨범 발매한 친구들 보니까 중국 쪽에서 과거처럼은 아니더라도 어찌 됐건 앨범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중국, 뭐 이런 중국 팬들이 남아 있겠죠? 아직까지 당연히 남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K-팝에 대한 인기가 아직 식지는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 쪽에 대한 이슈가 사라지면 안 좋은 거야? 근데 그건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게, 과거에는 중국 쪽에 대한 앨범 판매량이랑 의존도가 조금 높았다라고 하면, 사실은 한한령 이후에 엔터주들이 많이 탈바꿈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앨범 시켰죠. 맞아요. 특히 앨범 판매량이 제일 많은 데가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글쎄요. 일본. 아, 일본이에요? 네, 2등이 어딘 줄 아십니까? 미국. 네, 근데 이 두 개를 합하면 60%가 넘어요. 그래서 어찌됐건 매출 자체가 굉장히 다변화되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는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 중국 쪽이 괜찮아지면 좋아질 거다라는 거라고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엔터주 조금 자세히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미국이나 일본 쪽에서의 기본적으로 앨범 판매량이 잘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뭐 중국은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네요. 맞아요. 중국에서도 잘 나오면은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더 찍히게 되니까 긍정적인 상황이다. 근데 일단은 뭐 엔터주들 뭐 전반적으로 일단 뭐 종목 보겠지만 엔터 빅4들의 상황 간단하게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이브 같은 경우에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 또 이슈가 있잖아요. 요거 어떻게 괜찮을까요? 주가에 영향 안 줄까요? 이미 다 반영됐습니까? 저는 어느 정도 반영은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지금 하이브 최근 들어서 이슈가 처음에 민희진 대표 관련해서 팍 나오다가 요즘에 뉴스 그렇게 많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이제 받아들였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조금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지금 누가 이길 거냐라는 건 뭐 결과 나와봐야 되긴 하겠지만 저는 하이브가 조금 더 우세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시장에서도 그렇게 소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가 흐름 자체가 안 그랬으면 더 빠질 수 있을 거거든요. 버티긴 하네요. 그래서 어느 정도 버티는 걸 보신다라고 하면 시장에서도 이미 그건 받아들이고 있다 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하이브 입장에서도 보면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들은 분명히 반영될 시기거든요. 그러면 그 결과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저는 되려 주가가 조금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첫 번째는 BTS가 한 명씩 이제 복귀를 하기 시작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하이브도 의외로 최근 들어서 보면은 중국 쪽의 앨범 판매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회복한다라는 게 실적에 어느 정도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뭐 하이브 입장에서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그러면 중국 쪽이 만약에 살아난다라고 하면 가장 큰 수혜는 누가 볼 거냐라는 네. 것들도 이제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게 이제 SM 쪽이 조금 괜찮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근데 그 외에도 뭐 나머지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엔터주들이 조금 살아날 수 있는 시기가 되고 있지 네. 않나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은 뭐 시장에서 많이 반영이 되긴 했는데 오늘 하이브 쪽에서 이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에 따라서 내일 어도어 임시주총이 열리는데 여기에서 민희진 대표의 앞으로의 향방 요것도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이미 뭐 주가에는 많이 반영됐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어요. 자, 그럼 중국 쪽에 관련된 엔터주들을 저희가 잘 찾아봐야 되는데 최근에 전반적으로 엔터주들 흐름 좀 체크하고 종목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은별 앵커와 함께 확인해보시죠. 네, 1분기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엔터주들.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속에 이번 주 초 날아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엔터주들의 차트 흐름은 굉장히 비슷한데요. 27일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다가 2거래일 연속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게 특징적입니다. 특히나 대표적으로 중국과의 관계가 가장 크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SM 같은 경우에는 4.6%가량의 하락을 보여 였던 하루였기도 한데요. SM은 중국에 대한 기대감 속에 장중에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8만 1,000원이었던 주가가 이번 주 초 9만 원대를 넘어서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됐습니다. 올해 들어서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다만 하이브가 SM의 지분을 손해를 보고서라도 매도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로 인해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됐습니다. 결국 전일에는 다시 8만 6,500원 선까지 주저앉았습니다. 이와 함께 부진한 실적으로 인해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JF 엔터 같은 경우에도 1.3%가량 하락을 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실적 기대감이 솔솔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시장 기대치는 못 미치는 실적과 앞으로의 전망이 나오면서 부진한 움직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실적이 그나마 좋았던 엔터주 큐브 엔터입니다. 전일에는 2.3%가량 하락하긴 했지만 여자 아이들의 흥행으로 인해서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2분기는 또 어떻게 흘러갈지 기대됩니다. 그렇다면 엔터주들 전반적으로 어제는 좀 쉬어가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흐름 보여줄지 그리고 이 종목군들 가운데 어떠한 종목을 선별하셨을지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자, 엔터주들의 전반적인 흐름 확인을 해봤는데 뭐 전반적으로 반짝 상승을 했다가 다시 좀 빠지는 움직임으로 일단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뭐 JYP 같은 경우에 작년에 뭐 너무 주가 좋았는데 네. 올해는 계속 우아향하고 있고 YG 엔터는 뭐 별로 할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럼 어떤 엔터주를 골라볼까요? 저는 그나마 이제 SM이 낫다라고 봅니다. 1번은 이제 중국 쪽에 대한 것들은요. 사실은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하셔도 네. 워낙 저점에 위치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중국 쪽이 잘 되면 좋습니다. 뭐 에스파나 엑소 같은 경우가 최근에 네. 앨범 판매량을 보면은요.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50%가 넘어가다 보니까 회복이 굉장히 빠를 거예요. 근데 중국 쪽이 최근 들어서 이제 수출 비중이 과거에 비하면 조금 많이 줄었다라고 네. 얘기했잖아요. 앨범 판매량 비중으로 보더라도 10% 초반대밖에 안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리고 이제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 데가 앞에서 일본, 미국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동남아 쪽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아, 근데 이미 이제 3분기 때 아마 지금 SM 쪽에서도 신인 걸그룹이 나올 예정인데 나오기 전부터 이미 동남아 쪽에서 보면 팬덤이 이미 형성이 됐어요. 네, 그만큼 이제 동남아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얼마나 빠르게 상승하는 기업이 어디냐? 라는 게 실적에 조금 반영되고 네. 주가에도 반영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콘서트 관련해서 올해 실적 굉장히 좋을 거다라는 얘기들 나오고 있잖아요. SM 같은 경우에도 라이즈랑 NCT, 위시가 전국 투어가 이제 작년 대비하면 공연으로 인한 수입 자체가 아마 한 28%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네. 수치 나오고 있고 제가 이제 그 혹시 콘서트 가보셨습니까? 어떤 콘서트? 뭐 응원복 이런 거 막 흔들잖아요. 그렇죠. 요즘 그거 안 들고 들어가면 소외된 느낌이에요. 안 된대요. 무조건 들고 들어가야 된대요. 네. 근데 NCT의 응원복이요. 6년 만에 리뉴얼이 됐답니다. 아, 리뉴얼이 됐어요? 네, 그래서. 아, 네. 이것도 이슈입니까? 이슈입니다. 그리고 네. 라이즈의 응원복이 새로 나왔답니다. 네. 그러면. 그게 얼만데요? 이게 이제 실적이 반영이 된다라는 네. 거죠. 그러면 실적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거냐? 작년 대비하면 14% 늘어난다. 그러니까 절대 적은 수치
수치가 아니에요. 그냥 몇십억 정도는 훌쩍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적에 그래도 반영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중국은 플러스 알파, 동남아 살아나고 있고 네. MD 상품 신기로 나왔다라는 네.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SM 그러면은 어쨌든 중국 모멘텀을 받으면서 네. 최근에 반짝 올라왔는데 또 최근에 다시 그냥 다 후루룩 빠지는 모습이에요. 이러니까 네. 이거 그냥 단기적으로 불안했어. 끝나는 거 아닌가 네. 라는 걱정도 있습니다. 뭐 중국 모멘텀 네. 받아서 좋긴 한데 네. 이게 길게 갈 수 있느냐의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게 시기상으로 보면 이건 것 같아요. 그럼 최근 들어서 시장이 굉장히 빨리 움직이죠. 네. 시장이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기존의 AI랑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네네, 그렇죠. 그러면 이걸 잡기는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소화하는 과정의 주변을 둘러보실 텐데 괜찮은 게 뭐가 있을까라는 거에 포함되는 게 실적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기대감이 플러스되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러면 지금 대표적인 게 게임, 엔터, 바이오,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이제 관광 뭐 이런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그나마 손이 가는 게 저는 엔터 쪽이 맞다라고 봅니다. 네. 이유인즉슨 앞으로 실적이 회복할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관점으로 SM은 보셔도 저는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SM을 포함해서 엔터주들은 뭐 워낙 실적 일단은 바닥을 찍는 모습이었고 네. 주가도 많이 내려오면서 어느 정도 바닥 잡고 있으니까 오히려 턴어라운드 기대감을 좀 맞아요.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중국 쪽의 모멘텀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엔터주로 SM을 골라주셨으니까 저희가 잘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이종현 대표님 오래 기다리셨어요. 자, 이렇게 처음으로 나오셨는데 어떤 종목, 엔터주 관련해서 이 한한령 해제와 관련해서 어떤 종목을 지켜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저는 CJENM이라는 종목 보고 있습니다. 콘텐츠를 보시는군요. 네. 근데 일단 CJENM을 좀 큰 틀로 나눠보자면은 사업 분야가 뭐 미디어, 음악, 그리고 네. 이제 뭐 이커머스, 뭐 요쪽까지도 나뉘는데 음악 쪽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뭐 그냥 평범한 수준이었습니다. 뭐 제로 베이스원이 올해에도 다시 컴백을 하면서 좀 그것도 같이 좀 수혜를 받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좀 주력으로 보고 있는 거는 말씀하셨다시피 콘텐츠 네. 쪽입니다. 그동안에 CJENM이 좀 주가가 많이 부진했었죠. 고점 대비해서 뭐 90% 가까이 빠지면서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예, 최근에는 조금 주가상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좀 지켜보자면은 그동안에는 CJENM에서 좀 이제 효자의 반대가 뭐죠? 효자의 반대가 뭐죠? 효자가 아닌 좀 이렇게 내놓은 자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원망을 많이 듣던, 네, 네 맞습니다. 불효자. 네. 네, 불효자의 역할을 했던 게 바로 그 티빙이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이 미디어 쪽 콘텐츠 사업 쪽이 그동안에 많이 좀 적자를 보면서 전체적으로 CJENM의 실적 자체를 밑으로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굉장히 또 드라마 쪽에서 흥행을 많이 했거든요. 이번에 선제업고 티어라고 아마 아실 네, 것 그쵸, 같은데. 그쵸. 네, 선제업고 티어 그리고 뭐 눈물의 여왕 같은 경우에는 TVN에서 뭐 역대 최고 시청률을 달성을 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뭐 흥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TVN에서 이 연속적으로 드라마가 흥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그 티빙으로 신규 유입자들이 늘어날 거다 이런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신규 유입자들이 티빙으로 또 유입이 되게 되면은 다시 또 TVN으로 또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선순환이 구조가 이제 형성이 될 거다라는 좀 전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것들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티빙이 그동안에 좀 적자를 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좀 수익성의 문제가 있었는데 네. 이번에 그 프로야구 중계를 좀 중계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일단은 프로야구 중계권을 가지고 오면서 앞으로 10% 정도의 매출 성장이 있을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그 티빙도 구독료를 올렸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뭐 광고 요금제까지 도입을 하면서 앞으로 수익성을 좀 개선을 하겠다라는 좀 목표를 뚜렷하게 내세운 그런 상황인데 이건 넷플릭스랑 좀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이제 구독 요금을 엄청나게 많이 올렸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작년에도 뭐 실적 서프라이즈를 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티빙도 그런 흐름을 좀 기대를 해보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티빙 같은 경우에는요. 이번에 넷플릭스 다음으로 좀 신규 유입자가 많이 늘어난 걸로 확인을 네네.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OTT 중에서는 이제 1등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곧 있으면 웨이브랑도 이제 합병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좀 지켜보긴 해야겠습니다만 웨이브랑 같이 합병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점유율 측면에서도 더 확장을 시킬 수 있다라는 것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CJENM 콘텐츠 종목을 주셨어요. 이주현 대표님은 콘텐츠 포함해서 뭐 전반적으로 엔터 쪽에 관련되어 있는 CJENM
앞으로 구독료도 올렸고 이런 것들이 실적에 반영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고 또 길건우 대표님 SM 주였는데 응원봉 가격이 올랐다 이런 것들도 시장에 분명히 SM의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시청자분들도 응원봉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계시네요. 자 이렇게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한한령 해제 기대감을 업고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엔터를 포함한 콘텐츠 관련 종목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